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아나의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개성에서 넘어온 젊은 청년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8월 10일 저희 고향 개성에서 교동도까지 6시간 만에 헤엄쳐서 넘어온 김향록이라고 합니다. 어머, 향록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그럼 향록씨는 네. 고향이 개성이라 그랬는데 저랑 아주 비슷한 시기에 입국은 했지만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에도 이제 넘어왔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네. 개성에서 저는 근데 교동도로 넘어오지 못하고 중국의 만주벌판을 해서 동남아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 아니 남자는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씨가 좀 작아도 네, 자 향록씨 어디 어떻게 넘어오게 되는지 동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공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고향에는 그런 게 있어요. 부모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서로 부모 간에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정혼자로 찝어주는 게 있거든요. 아, 정혼자. 네. 예. 그랬는데 걔랑 뭐 한 8년 동안을 거의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오기가 2017년 5월에 걔가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세포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행정일꾼을 뭐 어떻게 다치는 거는 그런 대로 조금 용서받을 수 있는데 건드리는 건 다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만지는 거 우리 근데 흔히 다치지 마. 근데 다치지 마. 그럼 나보고 상처 입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이 뜻입니다. 네,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네, 근데 그래도 당일권을 건드리는 건 네,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제가 어릴 적부터 그 북한에서 드라마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월남자들이라던가 뭐 좀 뭐 해방 전에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뭐 땅 잃고 뭐 재산 잃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방관 가지고 여기 나와서 간첩 훈련 받고 이렇게 북으로 다시 들어가고 가서 이렇게 뭐 간첩 임무 받고 막 무슨 테러하고 건물 파괴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 그렇지. 네. 그렇게 하려고 넘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서 그저 단기 훈련이라도 받고 오마이갓. 뭐 간첩 훈련 정식으로 받거나 뭐 정식으로 튼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어 해도 하다 못해 그 무슨 신문에도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무기도 막 이렇게 밀고 하고 이런 맞아. 저도 그래서 한국 나가면 왜냐면 중국으로 빠지는 거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뭐 공식적으로 뭐 자본주의 길은 가진 않잖아요. 북한하고 이런 친순으로 간 게 있고 거기 정보도 제가 모르고 거기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 여기로 나오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뭐 테러 이런 건 둘째치고 딱 저 새끼만 내 그러니까 저희 공식 명의로 쟤만 한번 꼭 내 손으로 죽이면 좋겠다. 어머. 자, 땡 죽이는 건 저거. 한번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향록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이 정해준 정혼자 때문에 예, 그 정혼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가게 된 사건이 발생해서 네. 그 사건이 바로 세포비서라는 사람과 연류가 돼 있다. 그래서 네네. 그 사람을 테러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올라갈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나와서 여기 나와서 다시는 갈 수 없다니까 가면은 뭐 징역도 가야 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이제는 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나온 경로를 한번 보러 강화도에 다시 갔었어요. 교동대교에 응응응. 한세 번인가 갔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넘어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넘어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올 때이쭉 경로를 보니까 22km가 남아돼요. 총 거리가 강에서부터 들어서서 교동대교 앞에까지 오는. 아,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강화도랑 이렇게 보게 되면 솔직히 거기 이제 삼성리, 남포리, 해평리 이쪽으로 쭉 보게 되면 용산리까지 도원리 이런 보게 되면 네, 되게 가깝잖아, 우리. 근데 그게 그렇죠. 22km까지 된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 우리가 근데 사선으로 사선 거리로 온거 예, 그렇지. 직선 거리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0km 정도? 네, 예, 그냥 한 우리 흔히 뭐 30km 정도는 이제 걸어 다니잖아, 많이. 그렇죠. 근데 그게 걸어온 게 아니고 헤엄쳐온 거라서. 그러니까. 그 제가 실제로 이렇게 헤엄치거나 강의 뭐 나머지 뭐한 12킬로, 11킬로 되는 거는 떨궈버리고라도 그거는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물줄기를 쭉 이렇게 아, 탈환해갔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그 예성강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동계다리 응, 밑에서 맞아, 맞아. 떨어져가지고 동계다리. 네, 거기서부터 그 강물을 이렇게 타고 내려왔어요. 그럼 어디서 온 거야? 어느 리야, 거기가? 거기가 영광리하고 신설이하고 경계죠. 영강리 신설이면 그 이제 연백 넘어가는 데잖아. 네네네. 연백 넘어가는데 그 예성강. 우리 네네. 그 벽란도 쪽에서부터 네,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지, 그니까. 거기 그 뭐야 돼지꼬리라 해가지고 응. 소부대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무슨 연락사무소인지 맞아요, 뭐지. 맞아요. 연락사무소에 한게그 작은 거지, 네. 그니까. 네. 응. 작은 아, 소부대라는 거 네네, 있잖아. 맞아요. 거기 차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왔거든요. 그게 대단하다. 16년도까지만 해도 예. 여기 벽란도 앞에까지밖에 철조망이 없었어요. 근데 15년도던가? 15년도까지던가? 그렇게 하고 나서 공업지구가 망한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공업지구가 16년도에 망했지, 망한 건 정식적으로. 네, 그때 망하면서 거기 제방을 다시 보수하고 철조망을 그 소부대 앞에 쭉 지나서 소부대에 있는 데까지 했네요. 거의 근데 뭐 2중, 3중으로 해놨지, 거기는. 네,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전 같으면은 벽란도 앞에서 바로 떨어져도 되는데 이제는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 4킬로인가 6킬로인가를 더 올라가야 돼요.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넘어왔구나. 네. 그래서 정원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면 보니까, 아, 난 다시 올라가서 그놈을 좀 어떻게 건드려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다시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제 생각대로 말하면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로. 그렇구나.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은요, 이제 향록 씨 말한 것처럼 똑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는 한번 다른 나라 네. 땅을 밟아보고 싶다. 응? 아.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보니까, 나 여기서 돈을 벌수 있대. 그래서 아, 돈을 벌어가지고 난 집을 가야 되겠구나. 정말 어렵고, 정말 착하게 사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양말이라도 한쪽 사드리고 싶었고, 나만 맨날 먹던 인조고기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배가 부르니까 다른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여기에 그냥 아주 뿌리를 그냥 잔뿌리부터 솜털뿌리까지 다 해가지고 쫙쫙 가지고 뻗고 있는데, 우리 향독 씨는 그럼 지금도 갈 수는 없을 따름이지 언제든 가고 싶다. 그거잖아, 그럼. 그런 거보다는 고향에 제 소리는 뭐 가자꾸나 하면서 중국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삼국으로 빠져서도 갈수 있죠. 근데 제 소리는 거기에 이제는 제가 가고 싶어도 뭐 여기 저 나오자마자 갔으면은 제가 여기 나온 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여기 나왔고 누나한테 돈도 보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서 뭐 이만갑에도 나갔었고 이만갑에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몇회 나갔어요? 이만갑. 433회 4회인가 7회인가 아마 아, 그쯤이 근데 될걸요? 이만갑이라던가 이런 공식 채널에 나가서는요, 아마도 우리 고향 개성이라던가 이런 걸 자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우리의 그 언론이, 아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그러니까 발언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고향에 대한 이야기, 고향에 대한 아름다움, 추억과 소중한 것들을 그대로 토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우리 토로를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해도 괜찮죠? 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하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혹시?
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와서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예요? 채집을 가지고 그냥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구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제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가고 행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소중한 꿈이 있어요. 그런 소중한 꿈이라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 자기 명의의 집이라 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물며. 정말 부평초와 같이 그 나라에서 떠내려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 주잖아. 그거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4명이 아니면 그럼 누구 명인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북한에는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솔직히 뭐 이렇게 말하면 여기 분들은 이 듣는 분들은 저 새끼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왔어?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집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제 명의로 만든 집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 나와갖고 집 걱정은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집을 하나 살려도 무슨 제 진짜 온전한 집 살려도 뭐 10억 이상이 되고. 왜 굳이 10억 이상짜리 집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큼의 눈높이를 가지고, 열을 가졌을 때 열만큼의 눈높이를 가지라는 말이 있어.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열, 백, 그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 생활은, 내 삶은 힘든 거야, 그게 다. 응? 그런 그러니까 것 그렇게 같아요. 하지 말고 그냥 하나부터 기초부터 닦아나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저도 앞으로는 귀농을 할 생각이에요. 귀농. 나 진짜 시골에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저 충청도라던가 이제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이쪽에 시골로 쫙 내려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전국을 그쵸. 누벼본 결과 참으로 많더라고요. 우리 그런 데 가서 살아도요, 돈 진짜 뭐 조그만 준비를 해도 우리 알차게 한 달에 200만 원못 벌어요? 벌잖아, 우리 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강연은 나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 굉장히 잘합니다. 예, 안할것 같죠? 되게 잘합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나가도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알차게 내 거를 하나부터 닦아 나가는 거야, 그냥. 그 과정에는 당연히 쉽지도 않지. 예, 제가 물론 그 길은 쉽지는 않죠. 같은 이제 고향 아색이로부터 이렇게 사기까지 당하고 절도까지 당하고 이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게 아니고 진짜 막 아주 뇌진탕을 쳐버렸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길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명의의 집과 오붓한 가정을 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제가 개인 사업 에어컨 세척을 에어컨 이렇게 세척. 그걸 하는데 일을 누가 주는 사람이 없구나. 네.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에어컨 세척하실 분들 많잖아요. 이 여름에도. 한여름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에어컨 세척을 해야 되는데 어지럽고 이러게 되면 요동무한테 한번 맡겨주시라고. 너 고의라도 날래날래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야지, 해결해야지. 네. 좋은 직업을 가졌댔네. 그런데 지금은 딱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포부가 아직은 안 생겨서 요즘 그래도요,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오뚜기 같이, 그런 이제 오뚜기 같이 그런 뚝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뚜기 알죠? 네. 팔자형으로 되는데 이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뭐 인위적인 것이고. 그런데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에너지틱한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하세요. 그리고 세상엔 공짜가 없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요. 어차피 힘든 길을 토파 올라온 우리기 때문에 그런 게다 사치예요. 저는 이제 보게 되면 정혁 씨가 저보다 이제 후배예요, 후배. 예, 거의 한몇 개월 후배예요, 우리. 몇 개월 후배더라고요. 제가 후배에게 선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또 이제 고향의 누나가 동생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열심히라는 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면 정말 그 이루고 싶고자 하는 그런 꿈을 그곳으로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